제가 그동안 담임 목사로서 아 슬럼프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3월달에 코비드로 교회 현장 예배가 닫히고 또 모든 직장과 사회가 다 이렇게 집에 갇히면서 벌써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언제 끝날는지 아직은 예측 불허입니다. 특별히 정상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도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에 꼭 나와야 믿음이 좋고 안 나오면 믿음이 없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문제는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아직 오픈이 안 돼서 이 자녀들은 계속해서 24시간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아마 세상이 제 생각에는 한 50년쯤 뒤로 물러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교회, 우리 가족들 이게 다 전반적으로 지금 가라앉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슬럼프에 빠져버린 거예요. KM, EM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한참 새 땅에 와서 불붙듯이 기뻐하고 그저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가족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한참 불이 타오르는 중에 찬물을 끼얹듯이 끼얹어버렸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담임 목사로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흩어진 교회로서 어떻게 좀 자기 몫을 제대로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해봐도 뾰족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도가 막혀요. 답답해요. 꼭 슬럼프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도 답답한 거예요. 정신이 없어 그냥.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도신경 암송합시다 해놓고는 혼자서 주기도문 하고 있어. 담임 목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도 제대로 이해를 못 가니까 우리 운영실에서 사도신경을 크게 프린트해가지고 이 앞에다 갖다 놔서 보고하시라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아주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아주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뾰족한 수가 없이 그냥 지나왔습니다. 이제 맡긴다고 하면서도 힘차게 기도도 안 되고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첫 단계로 시작한 것이 이번 수요일날 저녁에 위로와 소망의 찬양 페스티벌 라이슬 한국에 있는 우리 찬양하는 목사님들 또 선가사들 세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영상이긴 하지만 참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 그리고 열리지 않는 입들을 좀 활짝 열어서 이번 수요일날 밤 8시부터 시작되는 이 위로의 찬양의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가라앉았던 찬양도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주님 앞에 열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있어요? 3부가 옛날에는 아멘이 더 컸는데 요즘은 2부하고 바뀌었어요. 이제 이 수요일날 찬양 페스티벌을 통해서 시동을 걸고 그리고 이제 힘차게 달려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리서치하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냐?
이 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 한 4년 전부터 훈련하고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슬럼프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의 특효약이다, 특효약. 이 특효약이 뭘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특효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1대1로 제자 양육 훈련을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지 않았냐. 지금은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봐야 마스크를 해가지고 이게 답답하고 그러면 이 1대1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쉽게는 24시간 같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들 딸들에게 언제 1대1로 만나서 저들의 신앙 상태를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었느냐. 교회에서 훈련 받긴 했지만 자녀들에게는 눈길을 안 돌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데 용기도 없고 믿음도 모자라고 그래서 그냥 덮어놓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149명이 그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통계를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이어가는 분들이 겨우 그저 열 손가락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간 들여서 그 많은 공력을 들여서 이거 했던 게 뭐냐. 이게 그냥 우리 교인으로서 교과 과정의 한 과목 마스터한 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 1대1이라고 하는 그 성격 자체가 그게 아닌데. 1대1로 만나서 16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대1, 이 사람이 1대1 계속해서 번져나가야 되는데 겨우 한 번도 못하는 분도 태반이고 서너 번 하시다가 주저앉은 분도 태반이고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비장의 무기를 준비시켜 놓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 몸을 통해서 보내주신 아들, 딸들에게 또 귀한 우리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뭐 멀리 있든 집안에 가까이 있든 관계없어 이제는 이 1대1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자. 가정은 그래서 제가 먼저 가슴에 기도하다가 이거다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주시는지 그래서 서울에 사는 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아빠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페이스톡을 통해서 1대1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어때? 그랬더니 오케이. 아들하고 제대로 오케이 들어본 지가 지금 10년도 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이제 시작해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나가지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열심히 뒷바라지는 했는데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만나서 그 아이들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거듭났다면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거듭났으면 그저 시제 말로 얘기하면 육신으로 비유하면 엄마가 지금 신생아를 낳는데 너 낳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그냥 커라 그런 엄마 없잖아요. 전 먹이고 목욕시키고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5년 10년 20년을 끌어안고 해봐야 그래도 철부진데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네 마음대로 커라 이건 무책임한 부모 겁만 났지 영혼을 책임지는 부모가 돼야 될 텐데 우리 부모들이 그동안 그냥 학교에만 열심히 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비싼 돈들 들여가지고 과외 공부시키고 이 아이들은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가서 40시간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 없는 교육이에요. 그 교육이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영혼을 터치하는 교육은 전혀 안 해요.
그러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라도 부모가 아이들의 영혼을 양육하고 터치해야 되는데 너 가정 예배 제대로 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느냐 말이에요. 양심이 괴로우니까 그냥 싫어하는데도 끌어다가 집어넣는 것이 주일날 고작이야 교회 학교에다가 끌어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2, 3학년만 되면 사춘기예요. 이 애가 이상해. 말을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앞에서 듣는 척하지만 안 들어요. 가정에서는 양육 안 해. 가정 예배 없어. 아이들하고도 기도하는 것도 없고 성경 읽는 것도 없고 그저 죄책감이 있으니까 보상 심리로 주일 학교만 열심히 밀어갖다 붙이는데 주일학교도 문 닫고 샷다운 된 지가 지금 6개월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영상 온라인으로 뭘 하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뭘 얼마를 받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부모들이 직접 가정에서 1대1로 맡아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섬기고 나누고 언제 그런 시간을 가져봤느냐 이거예요. 어린 자녀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제 칼리지 나가서 자기 짭 잡고 결혼하고 지금 타주에서 살아가는 성인된 자녀들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는 부모 떠났으니까 내 인생 내 책임져라. 그게 무책임한 부모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들이라도 이제 시작하자, 시작하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요즘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훈련받은 149명의 우리 성도들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그러면 지금까지 훈련을 못 받은 분들은 어떡할 거냐. 원래는 16주가 훈련이 끝나야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이 부모들 양육 클래스는 14주, 15주 기다리지 말고 목요일 날 낮에 엄마 반, 목요일 날 밤에 여자 반, 우리 줌으로 이제 온라인 담임 목사하고 우리 EM은 또 마크 목사님이나 앞으로 우리 장로님 한 분 더 해가지고라도 우리가 일가를 배우면 그 주간에, 한 주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들하고 그 배운 걸 가지고 1대1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14주 기다리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힘차게 정말 이 자녀들이나 부모들, 가정,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문을 닫은 이유가 뭘까? 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보지만은 가정에서 24시간 보는 가족들의 영혼을 양육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이 팬데믹 상황이 아닌가? 제가 너무 빗나갔으면은 여러분이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알찬 교육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 우리 아이들은 퍼블릭 스쿨에 가서 일주일에 40시간 훈련 받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 훈련, 영혼의 양육은 주일학교에서 고작 해야 1시간 반이에요. 90분밖에 안 돼요. 90분. 제가 앉아가지고 계산기로 계산해 봤어요. 일주일에 5일씩 1년에 9달, 그게 적어도 대학까지 16년을 받으면요 6만 7천 시간을 퍼블릭스쿨에서 훈련을 받는데 90분씩 52주 해가지고 20살까지 받아봐야 67시간도 안 돼. 67시간도 6만 7천 시간하고 60시간하고 게임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온전하게 성장해 달라고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시간이, 말씀이, 정말 눈물이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섬김의 투자가 없이 그것도 가정에서는 문 닫아버리고 주일학교나 떠밀어가지고
그것도 하이스쿨 졸업하고 칼리지 가면 그것도 끝나요. 끝나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 된다는 건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뭐 심는 게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 주보의 광고가 자세하게 나갔는데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하고 훈련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이든 이틀 후든 여러분이 식기 전에 여러분의 형제든 자녀든 이웃이든 1대1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티칭하는 분들은 오히려 러닝, 가르치면서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정리하는 단계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슬럼프 상태에서 힘차게 우리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광야 학교에서 10년 이상을 인생 대학을 훈련하는데 하나님과 1대1로 했어. 1대1로. 부모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단절돼서 추방당하고 쫓겨나서 동굴에서 빈들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홀로서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3년에 걸쳐서 1학기를 메스터해요. 그 1학년을 마치고 나니까 보너스로 하나님이 숙제를 맡겼는데 400명의 용사들을 갖다 맡긴 거예요. 자기 하나 홀로 나기를 거듭나니까 400명을 붙여가지고 그 400명을 제대로 섬기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학점을 잘 줘가지고 200명을 더 붙여가지고 600명으로 늘어나게 해요. 근데 600명만 온 게 아니야. 그 가족들을 다 달고 왔어요. 그 가족까지 하면은 600명이 적어도 3,000명이다, 3,000명. 자기 몸 하나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광야에서 3,000명의 먹거리 챙겨줘야지, 저들의 안전 문제 해결해줘야지. 그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왕의 훈련입니다. 왕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미니 칸츄리에 지금 왕의 트레이닝을 하는 코스가 다윗이 광야 학교 2학년의 프로그램. 그 600명만 잘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자기 관할도 아닌 변방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백성들까지 블레셋에게 약탈당한 것까지 붙여가지고 장래 왕으로서 온 나라 민족들을 다 품어야 되니까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실습을. 그런데 대개 2학년 기말고사를 아주 톡톡하게 치르지요. 다윗이 인생대학 2학기의 기말고사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홀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날개 밑에 피하는 훈련도 다 받고 미니 칸츄리의 왕의 수업도 다 감당을 했는데 마지막 2학년 기말고사가 뭡니까? 뚜껑이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다윗의 분노를 좌절시키는 미련한 나발이라는 조교를 붙여가지고 다윗의 자존감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다 용서했어요. 사울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께 맡기고 다 그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넘어갔어요. 얼마나 이 귀중한 훈련을 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뚜껑이 열리는 이 좌절감, 분노, 그리고 자존감, 격노하는 이 감정 컨트롤을 다윗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4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지금 나발의 집에 살육을 하러 나섰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가서 나발 하나만 죽이면 되지만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리고 선봉장을 서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아비가일 속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씻겨주신 떡과 흘려주신 피 보혈을 마시면서 아비가일 속에 있는 메시아를 본 다윗이 자기의 그 브레이크가 없던 분노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아비가일에게 메시아에게 취했는지 그 아비가일을 자기의 부인으로 결혼한다. 결혼. 십자가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차 자기의 후손 가운데 올 메시아지만 다윗은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자기의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 육체의 본능마저도 이 학기 기말고사에서 패스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학년 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졸업반 코스입니다. 여러분, 3학년 코스는 이제 위기가 지나가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새 부인도 얻었잖아요. 아이노암이라고 하는 원래 또 부인도 있어요. 하나도 행복할 텐데 이 둘씩이나 얻었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아비가일 새색시 얻은 것도 잠깐 기쁨이고 너무 지쳤어요. 광야에서 7, 8년을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이제는 2, 3천 명 되는 식솔들을 거느리는 것도 피곤해졌어. 동굴에서 자야 되고 그저 매일 눈만 뜨면 먹거리 챙겨줘야 되고 오늘은 어디 가서 먹거리를 가져와야 될는지 고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고난의 광야 수업을 이게 빨리 끝내면 좋은데 끝이 없어.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슬럼프에 빠지는 원인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질 때는 언제냐면은 첫째는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 부르심과 소명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아,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다 아까워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던 그런 불이 붙는 시간이 참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전도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밀어버리고 이게 다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증상. 두 번째, 왜 슬럼프에 빠지는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시련이 길어요. 광야에서 지금 7, 8년을 1학년, 2학년을 마쳤는데도 아직 언제 끝날는지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이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추격하기로 작정을 하는 게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코로나 기침은 안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코로나는 기침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동굴에서 사는 것도 한이 있지. 그것도 편안하게 1년이고 2년이고 보장된 동굴도 없잖아요. 언제 들이닥칠는지 모르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너무 시련이 길어지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 옛날에는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던 하나님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해봐도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남은 게 그냥 형식과 허울밖에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그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이 슬럼프의 이기 증세입니다. 이기 증세. 거기다가 세 번째 증상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인다.
사울의 얼굴이 그냥 하나님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리 돌아서도 사울, 저리 돌아서도 사울. 여러분, 이 슬럼프는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27장 1절을 보십시오. 27장 1절을 읽어봅니다.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점점 사울의 포위망이 좁혀져 오고 눈을 감아도 사울, 떠도 가 사울, 그 마음을 온통 사울이 지배하고 있다. 이게 골리앗이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온 슬럼프 건이에요. 이 슬럼프 건에는 조준경이 달려 있어요. 이 조준경 안에 들어온 사람은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으로 슬럼프에 다 중상을 입어. 건모양은 상하지 않는데 미소가 사라져요. 건강이 이상이 없는데 시름시름 앓고 입맛이 없어져요. 몸은 멀쩡한데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어. 눈꺼풀을 드는 것도 힘들어. 이게 슬럼프의 증상입니다. 증상. 슬럼프라는 골리앗이 한번 쏘면은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안 걸리는 사람. 근데 그 슬럼프 건이 어디에서 오냐?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에서, 생각에서. 내가 이러고 있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혀서 망하겠구나, 시간 문제겠구나. 그 생각이 생각을 점점 굳히면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생각을 삐딱하게 만들면 보통이 보통으로 안 보인다니까.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친절하지? 수상해. 저 뒤에는 뭔가 있어. 뭐가 있어 있기는. 그 마음이 지금 꼬부라져가지고 자기 피해의식이 있고 슬럼프에 빠진 마음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세상이 전부 자기 반대편 같아. 이러다가는 사울에게 잡히겠구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럼프를 벗어나려고 꾀를 쓰다가 아이디어가 났어. 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에 망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 블레셋 아기스 왕의 생각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600명 플러스 가족들 한 3,000명 되는 사람들을 블레셋 아기스 왕이 망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들은 속셈이 다 각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광야대학 1학년 초기 때에 블레셋에 혼자 피신했다가 쫓겨났죠. 그런데 그때하고는 다윗이 지금 달라요. 벌써 시간도 7, 8년 지났지요. 그리고 사울하고 원수라는 소문이 다 퍼졌지요. 거기다가 지금 훈련된 용사들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다윗 군대. 야, 저 다윗 군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제 사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저들과 같이 가서 싸우면 얼마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 아기스 왕은 그것을 노리면서 받아들이고 다윗도 그 틈새를 이용해서 아기스 왕이 틀림없이 받을 거야. 적중대로 순하게 블레셋 땅에 망명을 신청하고 1년 4개월을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지금 슬럼프를 벗어버리겠다고 얄팍한 꾀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잠시 편안하고 1년 4개월은 편안하게 살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울의 포위망을 벗어나고 궁극적인 승리를 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교과 프로그램인데 무시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스스로 첫째는 자존감을 내버려요. 자존감. 영성이 살아있을 때 그 어린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단숨에 때려 눕혔어요. 그런데 슬럼프에 빠진 지금 20대 후반의 다윗을 보십시오. 27장 5절을 읽겠습니다. 27장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내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존귀한 자인데 지금 적국의 왕 앞에서 다윗은 자기를 당신의 종이 되기를 자청하는 왕의 자존감마저도 내버리는 거, 내버리고.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요즘 혼자 살기도 급급한데 무슨 교회, 무슨 기도.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존감을 내버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적국의 왕의 종이 되기를 자청하고 영적인 자존감도 내버리고 그리고는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겠다고 자기만 편안하면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이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증상이 이중인격자가 되는 게 이중인격자. 2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기스가 물어요. 오늘은 누구를 침략하였는가? 다윗은 대답하기를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여러분,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 줘가지고 다윗의 그 식솔들을 3,000명이 거기 살도록 한 거예요. 땅만 준 거예요. 생계에는 대책이 없어요. 3,000명이 먹고 살려면 농사 지어놓은 거 없잖아요. 그 옆에 있는 민족들에게 가서 약탈할 수밖에 없어요. 고대 사회는 그냥 힘 있는 자가 가서 빼앗아 다 먹는 겁니다. 정착을 하게 되면 농사해서라도 얼마 정도는 추수해서 먹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 망명해온 다윗의 일행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앞장서가지고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약탈해서 뺏어다 먹는 겁니다. 근데 약탈하고 돌아오면 아기스 왕이 와서 물어봐. 오늘은 어느 민족들을 약탈했는고?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유다, 자기 동족들을 약탈했다. 지금 약탈한 사람들은 이방민족들인데도 아기스 왕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분의 신임을 잃어버릴까 봐 오늘은 우리 동족들을 유다의 네겝에 가서 약탈을 해왔습니다. 아기스 왕은 야, 이놈 믿을만하다. 자기 동족들도 가서 약탈을 하니 이제 완전히 내 편이구나.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왕의 자존감도 내버린 다윗이 이제는 이방의 왕 앞에서 거짓 보고를 해요. 자기 체면 치레를 하고 왕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슬럼프를 벗어나려고 여러분 진통제를 썼다가 된통 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몰라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올 게 왔어요, 진짜. 다윗이 처음에 전략을 가지고 간 게 뭡니까? 가서 나중에 결국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텐데 그때 나는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가? 적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가? 그런 아이덴티티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배신하고 블레셋 편이 되기를 해서 갔던 다윗.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왔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왕이 지금 전쟁을 벌리는 입장입니다. 28장 1절로 가보세요. 2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게 큰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다윗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당연히 물론이죠. 제가 같이 갑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아, 이놈 다윗이 정말 나에게 충성을 하는구나. 내가 너로 하여금 내 경호대장을 시키겠다.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후보가 기름 부은 다윗이 지금 이게 할 짓입니까? 진짜 출전을 해요. 이스라엘의 군대도 지금 출전하러 나와서 아벡이라는 곳에 지금 이제 마주 봅니다. 명령만 내리면 다윗은 자기 동족들을 죽여야 돼요. 그 나라를 빼앗아야 돼요.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야, 너 다윗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아주 부끄럽게 해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출격 명령만 내리면 양쪽이 붙어서 싸워야 되는 그 순간인데 아기스의 장군들이 왕에게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는 저 다윗의 신분을 아직 모릅니다. 저놈이 싸우는 척하다가 우리에게 총구만 들이대면 우리는 골로 갑니다. 골로 가요.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십시오. 4절 5절 보세요. 29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무역지를 읽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그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사울과 다시 화합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지금 우리 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다윗을 믿고 우리가 같이 싸울 수 있습니까? 왕이여, 제발 다윗을 후방으로 돌려보내세요. 아기스는 철통처럼 믿었는데 그 따르던 적장 장군들이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을 그 600명의 군대들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요.
정말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위기 일발 속에 있던 다윗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자기 가족들이 기다리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시글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약탈당했던 억하 심정을 가지고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전쟁에 나간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 시글락의 다윗의 동네를 약탈을 했는데 자녀들, 부인들, 가축들을 다 몽땅 빼앗아가지고 가버리고 그 집은 다 불태워버린 거다, 여러분, 겨우 싸우지 않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더 불행한 일은 지금 600명의 용사들도 와보니 자식들도 없어졌지, 부인도 없어졌지, 집도 다 불타버렸지. 이거 다이 따라 나갔다가 이건 낭패를 당했으니까 30장 6절을 보십시오. 30장 6절. 이 용사들의 반응이 뭔가를 거기서 보세요. 30장 6절 다 같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여러분, 이제는 다윗의 명령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부하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지금 돌로 까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슬럼프에 깊이 빠졌다고 우리 인간의 얄팍한 깨를 내가지고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괴로우니까 술 한잔 마시자. 여러분, 잠깐 술이 우리를 위로합니까? 결국은 술이 나중에는 사람을 먹어버려요. 하나의 약 가지고 밤을 샙니까? 나중에는 그 약이 우리를 포로해버려요. 슬럼프에 빠졌다고, 야, 바람이나 쏘이러 가자. 그래서 한 주간 휴가 내서 바람 쏘이러 갔다가 망가진 사람들이 비일비재예요. 휴가 가서 아무 일 없다고 해도 갔다 와서 뭐가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의 바른 길을 놔두고 왜 돌아댕겨요? 대로를 놔두고 왜 새길로 갑니까? 정도를 놔두고 왜 엉뚱한 길에 가서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슬럼프를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취미생활? 여행? 해봐요. 몸만 피곤하고 돈만 없어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사업의 문제 슬럼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선배들의 경험자들의 아이디어가 뭐가 유익해요?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문제의 해답은 오로지 하나님에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럼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 여러분, 휴가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무슨 뭐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오로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순종의 무릎을 꿇는 길이 우리 슬럼프를 이기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다 오라,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이 뒤늦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0장 8절을 보십시오.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슬럼프에서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30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소리내서 다 같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여 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400명은 거느리고 쫓아가서 잃어버린 자녀들, 자기 부인들, 재산들을 다 다시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600명의 병사들 앞에서 곁길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노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이기 일발입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추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추격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사이에 여러분 그런 사이에 지금 전쟁에서는 사울왕하고 이 블레셋의 아기스가 붙었어요. 전세가 블레셋이 셌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점점 불리해졌어요. 안간힘을 써도 전세를 뒤엎을지 못해요. 사울과 요나단이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데 지금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이제는 다 죽임을 당할 직전이에요. 그때 그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스스로 칼을 세워놓고 아버지 아들이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해요. 적군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해요. 이것으로 다윗의 인생 광야 학교가 끝나요.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거기에 우리 인생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인생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 마지막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졸업고사라는 게 힘든 거예요. 터널이 어둡잖아요. 가장 어두운 부분은 끝나는 부분이래요. 왜냐하면 거기만 벗어나면 밝음이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밝음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 터널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힘든 광야 학교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어둡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빛이 옵니다. 정말 길이 안 보입니까? 우리의 갈 길은 선택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멸망의 스트레스에서 살아난 비법이에요.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바른 길, 참된 길, 바른 길을 찾아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우뚝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